언제나 아득한 길인데 어딘가 있으리라 믿었던 파랑새 한 마리 잡히듯이 잡히지 않는데 뭐가 인생의 정답인지 어쩌면 알 것도 같은데 다시 돌아본 그 길에는 낯선 외로움뿐인 걸 걸어가다가 또 가다가 만나는 사랑도 우정도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결국 정답은 아니네 무얼까 무얼까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꿈 내 현실 무엇이 답일까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어쩌면 할 것도 같은데 다시 돌아본 그 길에는 낯선 외로움뿐인 걸 걸어가다가 또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우정도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결국 정답은 아니네 무엇일까 무얼까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꿈 내 현실 무엇이 답일까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첫 곡, 그대가 답이다라는 노래인데, 우리 김상배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김상배 선배님의 노래를 들을 때랑 완전히 느낌이 틀리네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이펄 씨가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봤는데, 네네. 야, 역시 참 가수에 따라서 곡이 새롭게 해석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게 뭐 편곡이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갑자기 곡이 좋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 곡이 좋은 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대가 답이에요. 내 앞에 있는 우리 김덕희 씨가 네. 답인 거고 아, 우리 앞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답인 거예요. 아 찔찔. 네. 아 역시 살아있는 라이브 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또 우리 초대 가수 있잖아요. 아, 멋진 스타일의 스타일리스트한 남자 우리 유진 씨 모시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게 뭐예요? 와 오늘 김덕희 씨 TV를 개국한다 그래가지고요. 네네. 제가 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올까 하다가 아니 아무래도 오늘 야, 네, 씨.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 아니 뭐 그 약간 그 미국의 라켓을 그 스타일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아니 오늘 뭐 되게 뭐 감동적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감동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네. 또 마음도 네. 그다음에 생동감으로 네. 이렇게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한번 우리 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시청자. 그렇죠, 한번 네.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이 차가운 여자로 또 데뷔를 해서 지금 연분홍 네 열심히 전국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김덕기 씨 네 TV 개그 네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이 프로 씨를 또 여기서 또 만나게 됐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네. 지금 네. 이 프로 김덕희 라이브 쇼예요. 아, 이 프로 김덕희 라이브 쇼. 네. 아, TV 개그 첫 프로네 그럼. 저는 저 게스트 아니에요. 진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아, 네. 막 깜짝 이벤트로다가 이렇게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먹는 거 앞에서 너무 우리 얘기하면 싫어요. 연분홍 노래 먼저 인사드릴까요? 자, 그러면 연분홍으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어, 김덕희 씨 TV. 어, 자, 김덕희 씨까지. 물론 김덕희예요. 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제가 많은 프로에도 출연을 했고 그동안 네. 음악 생활을 많이 하면서 방송도 많이 했는데 오늘 김덕희 TV 그리고 네, 이 프로 쇼와 또 김덕희 라이브 쇼 정말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어, 정말 저의 일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또 여자 이름이 있다면서요? 아, 제가 첫사랑이 미숙이었어요. 그래서 네, 미숙이를 오늘 네. 네, 네, 오늘 네. 찾고 싶어서 그렇죠. 오늘 좀 왔습니다. 한번 목청구 불러보세요. 네. 미숙이 어디 있는 거야? 자, 미숙이 찾으러 왔어. 자, 미숙이 갑니다. 유진이 부릅니다. 미숙이. 야. 이런 어디 있나? 돌아와, 미숙이.
응원한다. 네. 네, 응원한다. 이런 이제 서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소에 유진 씨가 아, 정말 노래 잘하고 인간성 좋고 뭔가 뭐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 김선주 씨라는 가수인데 등대 오빠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등대 오빠. 네, 등대 오빠라는 노래로.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응원을 한번 진짜 불러주신 거예요? 응원을 하는 의미로 김선주 씨의 노래 가운데서 등대 오빠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불러볼까요? 김선주. 등대 오빠. 제가 키를 그래요. 제가 많이 듣긴 했는데 직접 부르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베스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음악 주시면 뭐 이것도 저것도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들어야죠. 자, 미수가 등대 오빠다. 저 그때 잘해준다가
진짜 사랑하는 말만 전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으로 뺏겨버렸어. 처음 불러봤어요. 아니 노래 참 좋네요. 네네. 에너지컬하네. 네,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제일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노래 같아 들어보니까. 누군가를 뭐 밝혀준다. 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사랑하면서 네.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죠. 네. 그것처럼 사실 예, 행복하고 네. 소중한 게 없나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야, 이 노래의 주인공 행복하겠어요. 네. 김선주 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오늘 그대가 답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네, 시작을 했지만 네. 오늘 등대 오빠가 답이네요. 결국은 그러네. 예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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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뭐 유진 씨가 오늘 네. 등대 오빠 또 미숙이 연분홍 땡겨왔네. 그 연분홍 사랑이 아니라 연분홍이에요. 네. 왜냐면 연분홍 사랑의 노래도 있어서 네, 연분홍이라고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연분홍 우리 김덕기 씨가 직접 작곡을 해주셨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오늘 유진온달에서 핑크 연분홍 씨의 의상 마음 실켰네. 아,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오늘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 또 개국한다고 또 소중한 또 KF과 또 축하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축하의 자리를 또 처음으로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자, 뭐 여튼 뭐 이 프로 그 김덕희 라이브쇼 갈수록 분위기가 아주 무리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무대를 오늘 여기서 마감할 겁니다. 끝나는 거군요. 네. 나도 다시 또 이어지냐 했더니 네. 역시 네. 이 불을 땡겨왔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지? 네. 네. 그 아쉬움을 네. 네.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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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네,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그리고 낭만이 넘치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동공을 찾아갈 쇼쇼쇼 네. 여기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